꿀 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에서 레티놀, 레티날 관련된 제품들을 정말 정말 많이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지 쓰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완전 깐 달걀이 돼요. 근데 이게 레티날 패드라고 하는데 자극감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 느낌을 넘어서 사용감이 너무 좋아.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나는 또 알아봤네?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이 모공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꿀 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컨셉이 확실히 있어요.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영업하고 소개하고 진짜 피부에 너무나도 좋다고 얘기한 성분이 있죠. 바로 레티놀, 비타민 A 레티날이라는 성분인데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성분 자체가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알려진 성분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가장 핫하다 못해 모든 브랜드에서 레티놀, 레티날, 비타민 A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자,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에서 레티놀, 레티날 관련된 제품들을 정말 정말 많이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지 제가 또 아랑픽 탑 오브 탑 제품들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제가 카더라 속설을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언니, 비타민이랑 레티놀이랑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어떤 댓글에서는 이거 같이 쓰면 오히려 시너지 좋은데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비타민 A, 레티놀 성분 자체가 안정화가 그렇게 쉬운 성분은 아니었어요. 최근에는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정화가 많이 됐지만 원래는 그렇게 안정화가 쉬운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이나 이제 다른 기능성 제품이랑 같이 쓰면 피부에 따라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도 있고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같이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도 폴라초이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알게 됐는데 그 브랜드는 해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안에 들어가 보면 최근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타민C랑 레티놀이랑 같이 쓰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해외 기반이다 보니까 이게 동양인 피부, 특히나 한국인 피부 또는 민감성 피부한테는 뭐 정확하게 딱 적용될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소량씩 같이 써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게 함량에 따라서 어떤 피부는 자극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격일로 써주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기는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언니, 이니스프리, 아이오페, 닥터 디퍼런트, 메디힐, 더마토리 등등 요즘에 레티놀 제품들 진짜 많은데 뭐가 제일 좋아요? 완전 단골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동공이 그때부터 지진이 돼요. 뭐지? 뭐가 제일 좋은 거지? 잠깐만, 뭘 제일 좋다고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김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김밥에 그냥 재료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김밥천국이나 뭐 김밥나라 두 가지의 맛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레티놀만 넣진 않더라고요. 비타민 A만 넣진 않더라고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레티놀에 시카를 같이 섞었으니까 이건 진정과 모공이 좋은 제품이고 아이오페는 여기 막 콜라겐을 같이 섞었어. 그럼 이제 막 참치김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잠깐만 이거는 모공과 탄력과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약간 각각 김밥의 재료들이 참치김밥, 멸치김밥, 소고기김밥 다양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야, 지금부터는 대답드리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티놀, 비타민 A 그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주고 난 다음에 각각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피부가 예민한데? 그럼 뭐 이니스프리 선택해도 되고 나는 약간 탄력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은데? 라고 하면 뭐 아이오페 선택해도 되고 나는 진짜 오가닉한 비타민 A가 좋아 그러면 뭐 닥터 디퍼런트 선택해도 되고 요즘에는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몰랑이 분들도 약간 알잘딱깔센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카더라 얘기는 다 했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날 약간 요쪽 라인 중에서 눈에 띄는 제품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소개하는 제품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케어드의 언스위트 스킨 레디언스 패드. 제가 최근에 은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써보고서는 괜찮아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레티놀은 많이 봤잖아요. 근데 레티날은 요즘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에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레티날 패드가 출시를 했어요. 케어드 완전 처음 보는 신생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에서 레티날 패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신기한 게 전부 다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약간 열과 빛에 약한 비타민 A를 조금 더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패드 자체가 양면 듀얼 패드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와플 같은 면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까슬까슬하고, 뒤쪽 면은 일반 플랫 면이라서 우리가 쉽게 쓰는 그런 토너 패드의 일반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쓰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완전 깐 달걀이 돼요. 이건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그냥 쓱 스치자마자 피부가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맨질맨질을 넘어서 그냥 피부에 약간 박피한 듯이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진짜 결이 미쳤어요. 쓰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부가 깐달걀이 된 것처럼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패드는 거의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데일리로 쓰는 토너 패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쓰고 나면 화장도 너무 잘 먹고 밤에 쓰면 진짜 반질반질해져가지고 이게 쓰고 나서의 효과? 만족도는 진짜 가히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장단점이 또 확실해요. 단점으로는 일단 낱개 포장이라서 굉장히 고가에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 자체가 조금 거칠어요. 요즘 유행하는 비건면이나 플랫면, 뭔가 순면 같은 느낌은 아니고 와플면 자체가 약간의 자극감은 느껴지다 보니까 이 피부가 완전 극예민이거나 완전 여드름성 피부라면 이게 닿았을 때 약간 까슬한데? 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플랫면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와플면으로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 레티날이 피부에 턴오버 주기도 도움을 주고 각질 케어랑 피부결 관리에 좋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써보면 약간 효과 자체는 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까지도 나는 품고 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은 바디에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겨울철에는 바디 자체가 좀 건조하잖아요. 몸이랑 얼굴이랑 똑같은 우리 같은 피부거든요. 얼굴 관리하듯이 바디도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바디에 썼을 때 특히 이 팔꿈치 써주니까 와, 맨들맨들함이 난리가 나. 약간 바디용 패드로 써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데 가격이 조금 함정이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전체적인 바디 케어에도 관심이 많다면 이거 바디에 써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 레티날 패드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요즘 미치겠네. 화장품 브랜드 왜 이렇게 열이 나는 거야. 더마토리의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예요. 더마토리에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거는 레티날 패드. 레티놀은 많이 보여. 근데 여러분, 안정화가 더 되어 있고 사용하기 더 좋은 거는 레티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티날 쪽이야, 취향이. 근데 이게 레티날 패드라고 하는데 자극감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자극이라고는 거의 느껴볼 수가 없고 진짜 일반적인 수분 패드를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넘어서 사용감이 너무 좋아. 패드가 80매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막 쓰기에 좋고요. 원터치 캡이라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만족스러워요. 패드를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정사각형인데 좋은 점이 면을 쭉 눌려주면 직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양쪽이나 이마, 턱, 목까지 올려두기 너무 괜찮아요. 얘는 제가 꿀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머리 말릴 때도 팩 쓰기 조금 귀찮은 날에는 이 레티날 패드로 그냥 쫙쫙쫙쫙 올려주기도 괜찮고 닦아주기에도 너무 괜찮아. 손가락에다 껴줘가지고 얼굴 전체 닥터 패드 하기도 너무 괜찮아. 활용도 면에서는 최고다. 처음에 더마토리에서 이걸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써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좋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자극감은 없는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웬걸? 리들샷이랑 같이 써주니까 너무 괜찮아. 리들샷 50이나 100을 얼굴 전체에다가 살짝 깔아주고 더마토리 앰플 패드를 위에다가 약간 절여주듯이 약간 흡수되듯이 쫙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떼어내잖아요? 너무 괜찮아. 피부가 지금 즉각적으로 5분, 10분 안에 약간 아쿠아필링 시술 받은 느낌처럼 얼굴이 반질반질해진다니까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앞에 소개했었던 케어드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얘는 약간 절여지는 느낌이라서 얼굴 전체를 진짜 푹 절여가지고 즉각적으로 진짜 반질반질
확실하게 해주는 느낌 진짜 너무 괜찮아요. 굉장히 순한 아이라서 레틴, 날 쪽이나 비타민 A 쪽 쓰고 싶은데 나는 완전 저자극을 원해. 진짜 난 피부가 너무 극극극극 예민해라고 한다면 더마토리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마토리는 레티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효과 자체는 레티나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써보면 정말 괜찮기 때문에 이것도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 얘기했었죠. 레티놀이나 레티날 단독 함량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도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배합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레티날의 단독 함량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습이랑 진정 성분이랑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약간 레티날 자체를 조금 믹스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레티날 자체가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습 성분을 더 채워주다 보니까 데일리로 휘뚜루 마뚜루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레티날, 레티놀, 약간 비타민 A의 원조 브랜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닥터 디퍼런트.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2018년도인가? 19년도. 이 닥터 디퍼런트를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나는 또 알아봤네? 아, 나 또 미치겠네. 19, 20, 21, 22, 24. 5년 정도? 영상에서 소개를 할 정도로 은은하게 닥터 디퍼런트에 매료되어가지고 꾸준히 써주고 있는데요. 뭐 비타민 A랑 비타민 A 포르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포르테가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포르테 쓰는 몰랑이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걸. 내가 그냥 일반 제품이었으면 소개 안 했어. 이번에 닥터 디퍼런트에서 포르테 시모라는 함량이 더 높은, 국내에서 최다 함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고 광고 예정도 없고요. 마켓도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은 들어주세요.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매니저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닥터 디퍼런트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니까 그거 포르테 시모라고 신상 제품 나온 거 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최대 함량이라고 하자마자 제가 바로 집 가는 길에 구매했거든요. 써보면 제형감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던 닥터 디퍼런트의 제형감이랑 똑같아요. 더 무겁거나 오일리하거나 뭔가 모공을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약간 좀 꾸덕꾸덕한 크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사용감 자체도 괜찮았는데 함량이 0.15거든요? 함량이 더 높아서인지 다음날 다르더라고. 앞에 소개했었던 애는 약간 영양제 같은 애들이었다면 얘는 약간 보약 같은 애라서 쓰고 나면 다음날에 좀 다르더라고. 제가 이 볼 쪽이랑 옆쪽에 써봤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이 모공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 나는 모공 없어진 줄 알았어. 땀샘 없어진 줄 알고 여기가 진짜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레티놀이랑 레티날 제품들 리뷰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역시 약간 탑오브탑은 이길 수가 없다. 물랑이 분들, 기존에 레티놀이랑 레티날 쓰셨던 분들 혹은 레티놀이 안 맞으셨던 분들도 이 포르테시모는 진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또 끝판왕을 본 느낌이야. 너무 괜찮더라고. 그리고 얘 좋은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레티날뿐만 아니라 레티노이드라고 해서 피부과에서 처방을 하는 레티노이드 그 비타민 A쪽 라인 있거든요? 그거에 전환되는 성분까지도 넣었어요. 레티노이드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거는 피부과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레티노이드에 전환되는 전환 성분까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꿀템이라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약간 레티날 쪽 끝판왕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럼 몰라요, 오늘 포르테시모 쓸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포르테시모 쓰고 나서 부작용은 없나요?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리들샷이랑 같이 써봤거든요. 진짜 끝장나게 좋긴 한데 리들샷 함량 자체가 올라가면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포르테시모 쓰는 날에는 리들샷을 50이나 100 정도 조금 마일드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리들샷도 건조하게 살짝 만들어주거든요. 피부 턴오버 주기를 돌게 해주다 보니까. 근데 비타민 A 자체도 약간 턴오버를 도와주다 보니까 보습감 있는 제품을 짱짱하게 써주는 거. 유수분 밸런스를 짱짱하게 맞춰줄 수 있는 제품으로 마무리해주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귀여운 제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약간 데일리로 휘뚜루 마뚜루 쓰기 좋은 제품. 이거는 아이오페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이거든요. 레티놀 중에서는 약간 마일드한 느낌으로 좀 데일리한 걸 찾는다라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오페 라인은 은은하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도 괜찮았고 스템3라는 앰플도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제품 다시 써봤는데 보습감도 괜찮고 유수분 밸런스도 괜찮고 마무리감에서도 괜찮아서 레티놀이나 레티날을 약간 입문하고 싶은데 피부 자체가 너무 민감해서 이 비타민 A 자체가 너무 겁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약간 맛보기용으로 써보기에는 이 아이오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티놀의 단독 함량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랑 모공 케어에 괜찮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데일리로 20대, 30대 약간 무난하게 쓰기 괜찮은 제품이라서 찐 고효능의 고효과보다는 마일드하게 쓸 수 있는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분 레티놀, 레티날, 비타민 A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안티에이징 성분 우리 몰랑이분들도 알차게 써봤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 위주로 리뷰를 해봤으니까 몰랑이분들 제품 선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